전화! Hey, man! Man! 아이, 왜 이래? 텐션 뭐야? 아, 주환아. 사귀다 보면, 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렇게 남자 새끼가 그런 걸로 기가 죽어 있어.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다 그러고 살잖아. 그래도 좋은 여자 금방 나타난다. 딱 기다려봐. 그러면 또 헤어지겠네. 아이, 왜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아이. 아, 주환아, 이러지 말고, 너 그, 너 술 마실 때마다 좋아했던 게임 있잖아. 그래, 쿵쿵따, 쿵쿵따. 야, 우리 쿵쿵따 한 판 하자. 너 쿵쿵따 존나 못하잖아. 아니야, 나 쿵쿵따 잘해, 이제 잘해. 한 판만 하자. 아, 야, 너 안 하면 네가 쓸 건 내는 거 알겠어? 야, 한다.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도깨비, 쿵쿵따. 비엔나. 나마신, 쿵쿵따. 신나면. 그래, 왜 또 오는데? 아니, 이번에 우리가 1주년이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빕스를 갔어. 근데 빕스가 비싸잖아. 그래도 1주년이니까 그냥 가서 먹었지. 15만 3,200원 내가 냈어. 그래서 근데 괜찮아, 1주년이니까 이제 집에 간다고 했어. 했더니 오늘 부인이 여행 가셨다고 라면 먹고 갈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신이 주신 기회다 싶어가지고 좋다고 했지. 그래서 갔어. 근데 마침 신라면이 있더라고. 신라면 계속 신라면을 내가 끓였어. 근데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뒤에서 뭐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라면 끓이는데 건더기 스프를 왜 안 넣었냐? 아니, 30년 동안 건더기 스프 안 넣었는데 건더기 스프도 안 넣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좀 넣어주면 안 돼? 아니, 난 다른 걸 넣으러 왔는데 내가 건더기 스프를 왜 넣냐고. 아니, 그래서 나랑은 이런 사소한 것도 안 맞으면은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건더기 스프 안 넣었다고. 아, 이게 말이 되냐고. 건더기 스프 안 넣었다고 헤어지는 게. 아, 말이 안 되네. 여자친구가 잘못했네. 아유, 이게 다 신라면 때문이야. 그래, 다 신라면 때문이야. 아유, 잘못했다. 신라면이 잘못했다. 고소할 거야. 아, 그러지 말고. 아이, 주환아, 기분 좀 풀고. 딴 생각해. 우리 쿵쿵따 계속하자, 어?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조스바, 쿵쿵따. 바나나. 아, 왜? 왜 또 울어? 아니,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다음날 술집에 가서 사가려고 맥주를 시키는 거야. 근데 맥주에는 과일 안주잖아. 그래서 난 과일 안주를 시켰어. 나를 또 뭐지 쳐다보는 거야. 맥주를 시키는데 과일 안주를 왜 시키냐. 과일을 좋아하니까 과일 안주를 시켰다. 그럼 뭘 시키냐 했더니 마른 안주를 시키라는 거야. 아니, 나는 이빨이 안 좋아서 마른 안주를 못 먹는다 그랬지. 너 알잖아, 나 이빨 다 썩은 거. 그러면서 이렇게 사소한 것도 정말 안 맞으면은 더 이상 진짜 돈 못 만나겠다고 하는 거야. 나도 이제 슬슬 열이 받잖아. 그래서 무슨 마른 안주를 좋아하냐고, 틀딱이냐고 했어. 그랬더니 맥주 어떻게 마른 안주를 먹냐고. 말이 되냐고. 아, 난 이해가 안 가. 맥주에 마른 안주 먹는 게. 그래서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하는 거야. 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 진짜 더 어이없는 게, 그러고 가더라고. 계산도 안 하고 또 87,200원 또 내가 냈어. 아, 언제쯤 좋은 여자를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아, 주환아, 너가 내 소중한 친구니까 진지한 얘기 한마디만 하자. 너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너 먼저 좋은 사람이 돼. 알겠어? 아휴, 기분 안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풀어주려고 하더니 너 얘기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너. 내 말 뜻 이해했을 때 연락해, 알겠어? 중윤아, 계산하고 가야지. 내가 알바비가 아직 안 들어왔다. 나중에 연락할게. 아디다스. 저 그지 새끼. 내 주위에 그지 새끼들밖에 없는 거야. 짜증나.